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볼 컨텐츠는 그것은 바로 인터넷 게임 유통사 레전드리 모터스포츠. 제가 살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너스 코뉴 센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는 254,000달러. 게다가 이 녀석은 일반과 방탄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방탄을 고르게 되면은 가격대가 558,000달러로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이동수단 제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 차는 달리라고 만든 차가 아니라 회장님들이 타는 차이기 때문에 속도가 그렇게까지 빠를 필요는 없겠죠. 참고로 일반, 방탄 수치는 똑같습니다. 저는 이 녀석을 방탄 검정색으로 주문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제 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오케이, 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를 보시면은 순간적으로 벤틀리가 떠올랐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세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옆에서 보시면은 차가 굉장히 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완전 리무진급입니다. 하지만 바퀴를 보시면은 바퀴는 약간 아쉬워요. 뭔가 이거는 고급 세단의 차가 아니라 뭔가 좀 트럭 바퀴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뒤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을 보시면요, 뭔가 좀 둥글둥글해요. 자,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면은 뒤쪽으로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각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이 차를 타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단 모두 열기 딸깍. 오케이, 좋았어. 자, 일단 엔진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본넷 크기가 상당히 크죠. 그리고 엔진을 보시면요, 엔진도 굉장히 거대한 사이즈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큰 엔진이 들어가줘야 회장님 차가 맞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트렁크도 한번 볼게요. 트렁크 공간 넉넉합니다. 이 정도면은 뭐 골프백 두 개를 넣고도 또 추가로 뭐 잡다한 짐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녀석의 문짝 두께는 상당히 두꺼운데요, 그 유리를 감싸는 부분도 엄청나게 두꺼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계기판은 뭐 특별한 거 없고 라디오라던가 온도 조절기 뭐 자잘한 게 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급에 차면은 옵션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뒷좌석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로 뒷좌석이 앞좌석보다 자리가 훨씬 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시 이 차는 운전의 재미를 느끼기 위한 게 아니라 뒷좌석에 타고 편안하게 가는 그런 차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뒷자리 레그룸이 굉장히 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회장님 차죠. 오케이, 좋았어.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주행 성능을 보기 전에 먼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차 밖에서랑 차 안에서랑 소리 크기가 달라요. 지금 이곳이 방음 처리가 굉장히 잘 된다는 거죠. 오케이, 아주 좋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주행 성능을 보도록 할게요. 출발하면은 네, 초반 가속도가 약간 느려요. 하지만 이것은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자, 회장님 차인데 갑자기 확 튀어나가면은 뒷자리에 있던 회장님의 커피가 쏟아질 겁니다. 어차피 달리라고 만든 차가 아니기 때문에 초반 발차력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녀석의 가속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부드럽게 빨라집니다. 뒷자리에 탄 회장님이 놀라지 않기 위해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핸들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꺾어보도록 할게요. 꺾으면은 오야. 자, 휠 베이스가 너무 길어서 핸들링은 솔직히 잘 안됩니다. 천천히 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엔진 풀어, 다음에 경적은 트럭 경적, 다음에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화이트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도색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도 건드리지 않을게요.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는 휠이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휠은 로우라이드에서 고르도록 할게요. 크롬휠 중에서 터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자, 여러분들 방탄 타이어는 장착이 이미 돼 있어요. 타이어 연기는 흰색 타이어 연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창문은 리무진. 오케이, 이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한번 나가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주행 성능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약간 더 느릴 수도 있어요. 출발하면은 자, 천천히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반 발차력은 스포츠카처럼 갑자기 확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묵직하게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일단 최고속도와 가속력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죠. 일부러 이렇게 설계된 거예요. 자, 다음에는 이 녀석이 사륜인지 후륜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륜차죠. 근데 이 정도 급이면은 사륜을 넣어줬어야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회장님 차로 이런데 가면 안 되겠지만 오프로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그래도 좀 낮은 언덕을 한번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가자 가자 가자. 자, 웬만한 작은 언덕은 올라갈 수가 있지만 차 자체가 균형이 안 잡혀요. 험지 주행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녀석의 내구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별 카비 소총 MK2로다가 앞유리를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로 놓고 한번 깨볼게요. 와, 대략 한 19발 정도 썼을 때 앞유리가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튼튼한 거죠. 그렇다면은 옆유리도 한번 싸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16발에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 내부에서 바깥쪽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는 바로 뚫려요. 자, 이런 식으로 바로 뚫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는 문짝에 있는 방탄 부분 있죠? 미니건으로 한번 쏴보도록 할게요. 몇 초를 버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나이스! 자, 대략 이 정도를 버팁니다. 엄청나게 많이 버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는 비교를 위해서 방탄구루마의 압류를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로 놓고 쏴볼게요. Oh, no. 뭐야, 왜 안 깨져? 탄창 두 개째입니다. 이거 원래 안 깨지나요? 자, 염유리도 한번 깨볼게요. 뭐야, 이거 왜 안 깨지는데? 자, 다음에는 방탄구루마에 문짝으로 한번 쏴볼게요. 뭐야 이거? 와, 자, 그렇다면 호빙 런처를 몇 발까지 버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발. 두 발. 자, 두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는 제가 뒷자리에 타서 회장님의 기분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에 타면은 대략 이런 환경이 펼쳐져 있어요. 앞에는 운전기사,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 비서가 있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자, 그리고 내부는요 정말 놀랄 만큼 조용해요. 자, 여러분들 뒷자리에 타고 있으면요 왠지 모르게 잠이 옵니다. 차가 별로 흔들리지도 않고 조용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이 마음에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럭셔리 카끼리 레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곳에는 이노스 윈저도 있고 리볼터도 있고, 그리고 저거 이름 모르고. 자, 준비하시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좋았어. 자, 여기서는 제일 빠른 거 아마 리볼터인 것 같아요. 리볼터가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럭셔리 차들은 굳이 레이스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리볼터와 힘겨루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자! 자, 과연? 자, 리볼터한테 밀립니다. 와... 자, 이너스 윈저를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우승부. 자, 다음에는 방탄구루마를 한번 밀어보도록 할게요. 보고 가자. 과연? 뭐야? 뭐야? 구독과 좋아요. 자, 레이스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차를 좀 바꿨습니다. 제 옆에는 방탄파라곤도 있고 나이트샤크, 그리고 그 옆에는 토네이도라는 이상한 차가 있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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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이, 좋았어. 역시나 제 차가 느린 것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토네이도보다는 빠르네요. 그거면 됐습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아레나 차보다 제가 더 빠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케이, 좋았어. 1등은 방탄파라곤이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나이트샤크, 구루마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방탄코뉴센티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행 성능이라던가 방탄 성능이라던가 방탄구루마가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뭔가 좀 회장님의 느낌을 느끼고 싶을 때 뒷자리가 좁은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방탄코뉴센티를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팅이었습니다.